안녕하세요. 야, 이 골목길에 만두집이 있나 봐. 참 오래돼 보이는 간판입니다. 사람 한 명 간신히 다니는 좁은 골목에 정말 만두집이 있을까요? 반신반의하며 들어선 골목. 그런데 찾는 만두집은 없고 해장국집만 있네요. 분명 간판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 골목이 아닌가 봅니다. 만두국이라고 해서 만두국집이 있는 것 같은데 없네. 아쉬운 마음을 뒤로 하고 나오는 길. 그런데 이 만두집이 여기 있었네요. 안녕하세요. 식당이라기보다는 평범한 가정집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철 사장님. 네네네. 한 바퀴. 네네. 정리까지 오셨어요. 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골목길에? 그러니까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를? 저기 끝에까지 갔어요. 아, 여기 끝에. 이 뭐 간판이 없으니까. 아니, 일부러 저희가 안 붙였어요. 아. 네, 그냥, 왜요? 왜냐 점심 장사밖에 안 하고. 엄마가 이제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편찮으셔가지고. 그러니까 엄마 힘든 걸 알고. 어머니 계세요? 엄마 여기 계세요. 엄마. 여기, 엄마 아시지? 아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네. 아, 어머니가 힘드시니까 쉬시는구나. 네, 몸이 안 좋으셔서. 앉으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이고, 이쁘게도 이게 빚으셨네. 네. 아주 예술작품 같아. 에? 아이고, 요거 봐. 얼마나 이뻐. 아이고. 야, 그러니까 요걸로 폭폭 찍는 네, 거네. 추워서요. 어머니, 이거 몇 년 됐어요? 오래됐죠. 네. 어머니하고 같이. 세월을 보낸 주전자 뚜껑이네. 옛날에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만두피 이런 걸로 해서. 아이고. 이렇게 써주셨으니 감사하네. 아이고, 어머니. 만두피도 한 그릇 잡수고 가세요. 아이고, 맛있죠, 어머니. 아이고, 여기 뭐 집에 온 것 같아. 아니, 같이 드시지 뭐. 예, 들고 앉으십시오. 어떻게 제주도에서 오셨다면서요? 아, 저는 이제. 정년퇴직하고 5년 전에 제주도를 내려갔어요. 아. 제주도 있다가 서울 오면은 꼭 한 번씩 와서 들려서 먹고 갑니다. 아. 제가 오늘 비행기 아침에 왔어요. 앉으세요. 예, 같이 드십시다. 예? 예. 아이고. 그때도 이렇게 상 폈다 접었다 했나요? 그랬죠. 그 옛날 그대로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하고 계시죠. 참. 50년 전 이곳에서 돌아가신 할머니가 처음 시작하셨답니다. 메뉴는 김치만두 단 하나. 가난했던 시절 시장에 다니며 떨어진 배춧잎을 주워 만두를 만들었던 할머니. 비싼 고기 대신 두부를 듬뿍 넣어 줄인 배를 든든하게 채웠다네요. 할머님은 이 작은 집에서 만두를 팔며 자식들을 키우셨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소박한 만두의 재료는 변함이 없습니다. 김치와 당면 그리고 부추를 넣으면 할머니만의 만두소가 만들어지죠. 시어머니에서 며느리로 그리고 이제 손녀가 이어가는 맛. 할머니는 주머니 가벼운 동네 사람들을 위해 소를 꽉 채워 만두를 크게 빚으셨답니다. 덕분에 어릴 땐 만두 몇 개만 먹어도 배가 두둑했다네요. 할머니 음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그걸 먹었던 게 이제 그게 생각이 나고 또 할머니가 또 이렇게 남한테 이렇게 주시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많이 하셔가지고 베푸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그럴 때 보면 이제 근데 지금은 안 계시니까 못 먹잖아. 그런 게 지금 제일 보고 싶고 그립지. 그러니까 그 음식 맛이 딱 벌써 옛날에 먹었던 게 기억이 나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 대신 5남매를 홀로 키우셨답니다.
동네에선 인심 좋은 할머니를 기억하는 분들이 많다네요. 할머니는 떠나셨지만 며느리와 손녀는 그 맛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멸치 하나도 귀한 그 시절엔 파를 넣어 시원한 국물 맛을 냈죠. 여기에 소를 꽉 채운 김치만두를 넣고 한 소끔 끓여내면 세월의 맛을 간직한 할머니의 만둣국이 완성됩니다. 손녀가 할머니를 닮았네요. 인심 후하게 만두도 참 많이 줍니다. 그래도 사골 싫어하는 또 싫어하시고. 와, 근데 원래 이렇게 많이 주셔요? 원래 13개였었어요. 13개요? 네, 근데 지금 11개로 줄였어요. 한 개씩 다 줄였어요. 아. 네. 오랜 세월을 이어온 맛. 그 맛이 궁금합니다. 간장이 따로 들어요, 간장. 예. 괜찮으세요? 맛있습니다. 맛있네요. 아, 진짜 맛있어. 담백하면서도 굉장히 시원해. 어. 그리고 또 김치 만두인데도 김치 맛만 나는 게 아니라 오묘하게 고소하고 맛이 깊어. 야, 이거 뭐 진짜 이 동네 분들만 오시는 숨겨놓은 맛집이네, 이 집이. 맛있다. 가게를 더 크게 하지 않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답니다. 조그맣게 하는 이유는 그냥 더 늘릴 수 없는 게 일단 다 손으로 만들어야 되고 다 하기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어요. 또 저는 솔직히 대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라. 그리고 또 그 옛날 할머니 생각, 엄마 생각, 아버지 생각하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옛날에 먹었던 생각.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안 돼. 안 되기 때문에 늘릴 수가 없어요. 맛을 위해 큰 욕심을 부리지 않겠다는 심지고든 사장님. 할머니의 손맛을 찾아오는 동네 분들을 위해 딱 그때까지만 만두를 빚겠답니다. 손끝으로 빚는 추억의 만두. 그 맛이 저에게도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